인시만 되면 3시만 넘으면 귀에서 방울 소리가 막 짜르르 들려. 안녕하세요. 안전만 씨, 최내연입니다. 요즘 확실히 신꽃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신꽃 받는 분들이 이제 신병을 거쳐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굿을 받으시잖아요. 그렇죠. 일단 이 신병의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가 있을까요? 전초 증상이 다 있어요, 신병은. 물론 하루 아침에, 응? 자다가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다 전조 증상이 있었단 얘기란 얘기야. 근데 요즘은 10명 중에 몇 명이 무당이지? 그렇게까지 몰라도 꽤 많이 늘어난 걸로 일단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요즘은 신기만 있으면 거짓 다 무당을 하는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도. 신이 왔을 때는, 신병이 왔을 때는 정말 인생에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야지 막판에 굴복하는 게 신이야. 그리고 맞아, 얼마 전에 내가 전화도 한 통화 받았어. 자기가 무불통신을 했대. 신을 안 받았는데 사람을 보면 다 보인다 이거지. 말도 하고. 그거는 정말 신유아시 얘기했는지 아니면 허주잡신 조상에서도 그럴 수도 있거든.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느낌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져. 정말 신인지, 조상인지, 허준지. 우리가 무당 세계에서도 허주 3년만, 어? 허주가 들어와도 3년은 잘 불린다 그래. 그만큼 허주도 점을 본다는 얘기야. 근데 증상은, 정말 신을 받아야 될 분들의 증상은 틀려요. 예를 들어서 한 가지, 술 먹고, 술만 먹으면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사람들 있어. 그 사람은 막 상대편 안 줘놓고 점을 보는 사람. 근데 그런 거를 잘못 저기 하면은 신이 들어와서 얘기하는 줄 알아. 근데 신은 절대 술을 먹고 점사를 보질 않아요. 고로 술 먹으면은 말문이 터갖고 막 주저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조상이나 허주란 얘기지. 근데 어느 분들은 그게 신이라고, 너 말문 다 트였잖아, 신이라고 그래서 내림을 받는다 이거지. 정말 오르신 신명이 오잖아. 그러면 정말 맹정신에도 그 사람을 보면은 다 알아야 돼. 그리고 신병이 왔을 때 증상이 있어. 나 같은 경우는,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인시만 되면 3시만 넘으면 귀에서 방울 소리가 막 짜르르 들려. 누구를 봤을 때뭔 얘기를 하잖아. 그러면 일단 귀에서 먼저 방울 소리가 먼저 들려. 신을 안 받았는데. 그런 증상이 온다는 얘기지. 그러니까 신령님의 무구에 관해서 느낌을 주든, 자, 신받을 사람들은 100% 꿈으로 다 받아요. 예를 들면, 뭐, 무슨 옷을 입고 계신 할머니가, 뭐, 방울부채를 집어던져드는지, 응? 아니면은, 뭐, 그런 거를 다 하나씩 받아. 정말 신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. 그렇지 않고,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는 신인지 아닌지 일단 판가름을 줘야 돼요. 누구나 조상이 실려도 귀신이 실려도 주저주저 떠들어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신이랍시고 신내림굿을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.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만일에 열이라고 치면, 응? 그런 기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이면 9명이 다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술 먹으면 막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사람 주위에서 친구들도 있지, 피디님도. 네, 가끔 있죠. 야, 내 생각에는 뭐, 어? 너는 이거 하면 잘될것 같아, 막 그런 사람들. 아, 그쵸, 좀 있죠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당집 가면 너 말문 다 트였는데 그래. 너 사람 보면 다 얘기하잖아, 술한잔 먹고. 그건 아니란 얘기지. 정말 신은 얘기해줄 때만 얘기해줘. 사람 보면 주저리주저리 떠들지 그러면요,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이렇게 많이 않고. 이제 무당 선생님들이 늘어났다는 건데, 제대로 뭔가 신병을 덜 거친 상태에서 신내를 받은 분들 그만큼 많다는 얘기 말씀이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그 그런 대신 분들 또 신내림 받고 또몇년
그럼 보통 몇년못 버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? 그렇게 그렇지. 그럼 퇴송 이후에는 뭐 이렇게 부작용 같은 건 따로 없나요? 부작용 같은 거 있지. 그 퇴송도 할 때도 잘해야 돼. 하다못해 어? 천신이든 조상신이든 누가 들어와 갖고 했을 거 아니야. 네. 응? 옛날에는 내가 이 얘기가 길어지는데 옛날에는 구슬할 때 이 제갓집한테 구슬 의뢰한 사람한테 신상대를 잡혔단 얘기지. 우리가 얘기하는 넉대를 잡혀갖고 그 조상을 일반인도 다 느낄 수가 있어. 조상이 오는 느낌이나 그런 감정이나. 근데 신내림을 받았을 때 누구 조상이든 누구든 와갖고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분들을 정리를 잘해야 되겠지. 천두를 해갖고 잘 보내드리던지. 신병으로 이제 본인은 아프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내림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안 받아도 괜찮은 건지 이 좀 정도의 차이를 좀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줄 수 있을까요? 있죠. 신 진짜 사지육신이 다 아플 때도 있어. 근데 밥도 곱기를 끊는 것도 있어. 근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어. 거짐 다 그래. 신병을 앓는 사람들은 나도 곱기를 끊어놨으니까. 물만 먹어. 근데 오장육부에 뭐 이상이 생긴다 싶어서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어. 다 정상이야. 그런 거를 신에서 주시는 신병이란 얘기야. 하다못해 그런 예도 있잖아. 다리를 한쪽 원인도 없이 못 써. 안진뱅이가 그런 얘기 들어봤지. 안진뱅이가 싱크타면서 무릎이 펴졌다고. 아, 예. 그런 경우라니까. 뭔가 좀 크게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네요. 그렇지. 근데 병원에서 변명이 없는 거는 귀신의 병이든 신의 병이든 이유가 있단 얘기지. 근데 그거를 정말 신인지 조상인지 판가름을 잘 짓고서 내린 구슬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. 그리고 신병이 있는 분들은 절대 신이 정말 옳은 신이라면 음주가무를 하진 않아요. 그리고 술 먹고 떠들지를 않아요. 술 먹고. 예를 들어서 술만 먹으면 너 이렇고 저렇고 점사 봐주는 사람 있잖아. 그거는 조상 아니면 허주라고 보면 돼요. 정말 신들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데 술을 먹고 남을 점을 봐주겠어. 그건 아니에요.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팔가름을 하셔야 돼요. 물론 신이 오면 조상도 와. 조상도 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판가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신병의 증상은 자 몸으로도 오는 것도 있고 자 영안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. 눈으로 오는 거. 눈으로 이렇게 귀신도 보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. 영안이 열린다 그러지? 아니면 소리. 그리고 꿈을 꾸면은 꿈에서 정말 하늘에서 점지해 준 신이 제자라면은 꿈에서 뭔가를 줍니다. 신에 관해서 내가 오랜만이야? 처음이야? 신병에 관해서. 신병에 관해서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좀 몸이 이상하고 신병이 좀 있는 것 같다. 어디 가서 신 받으라 그런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. 응? 너는 100% 신이야. 그러신 분들 있잖아. 근데 그런 분들도 모르니까 내가 정말 신인지 아닌지 그거는 꼭 판가름을 저 보시고 그리고 내림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